자, 이런 반갑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고기가 없어서 쩔쩔맸었는데 어제 저녁에 성진호 선장님 그리고 영승호 선장님 무슨 바람이 또 부노? 참돔을 좀 낚아오셔가지고 오늘 수조에 어제 제 바람대로 수조에 참돔을 꽉 찼습니다. 다행이죠. 그 외에 뭐 돌돔도 한 두세 마리 났는데 예약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따로 뭐 이쪽에 보이시죠? 안쪽에 이렇게 제껴놨습니다. 그 외에는 뭐 농어 한두 마리 있고 뭐 바닥에 저 보시면 도다리 한두 마리 있고 뭐 참돔이 주력 어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자 이렇게 해서 장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때부터 예약이 있으니까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또 붑니다. 바람이 또 바다가 이렇게 바람에 이제 물결이 이렇게 날리는 게 보이시죠? 바람이 또 불고 있어요. 날씨가 올해는 진짜 이상합니다. 무슨 바람이 이렇게 부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성진호 형님, 성진호 선장님 요거 어제 참돔 낚아 오면서 방어도 한 마리 낚았다고 그냥 주시더라고요. 요거는 돈 안 내고 그냥 사왔습니다. 그냥 얻어 왔습니다. 요거 기회가 되면 여름철 방어 지금 잠깐만 가만히 있으라. 상당히 살찌거든요. 상당히 살찐데 요거 육질 어떤지도 한번 보도록 하고 궁금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시간 나면 요거 방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바람 징하게 분다. 자, 참돔 한 마리 잡아서 점심 때 고기가 없어가지고 미리 예약을 못 받아서 오늘 점심 때는 손님 한 팀밖에 없네요. 참돔 한 마리 해가지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돔 살찌다. 요거는 무게를 한번 안 달아봤죠. 한 1.5kg 정도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1.5kg 더 될 것 같아요. 1.5kg 더 될 것 같은데 제가 요걸 잡은 게 뭐냐면 그 많은 참돔 중에서 좀 비늘이 벗겨져가지고 상태가 조금 안 좋아요. 이런 것부터 먼저 팔아야 됩니다. 재고 정리를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요거를 그냥 두고 다른 고기를 잡았다 이게 죽으면 엄청나게 손실이 되니까 장사하는 뭐 재고 관리 방법이에요. 2kg가 조금 안 되네요. 1.850g 정도 되는데 1.5kg 분량만 드리도록 하고 요 정도 살이 빵빵하게 진짜 차 올랐으면 수유량 40% 육박할 거예요. 한 600g 정도 맞춰가지고 1.5kg 분량 이렇게 드리고 돈은 1.5kg 가격을 받아야 되겠죠. 나머지 한 조각 남으면 어머니 점심 때 반찬으로 조금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1.5kg짜리 파는데 1.9kg짜리 잡으면 뭐 손에 아이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죽는 것보다는 나 이렇게 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매 케이스마다 똑같은 이윤을 남길 수는 없어요. 어떤 때는 좀 덜 남고 어떤 때는 좀 더 남고 그렇게 해가지고 맞춰가는 거예요. 고기가 배 부분이 빵빵해가지고 살이 찌가지고 맛있을 것 같아요. 바람이 부니까 시원해서 일하기는 좋다. 자, 대장 안에 기름이 얼마나 들었는지 한번 봅시다. 튀고 있나, 근데? 이렇게 이제 알이 막 생기기 시작하죠. 고기가 한 2kg 정도 육박하는데도 알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살이 상당히 좋다는 뜻이죠. 안쪽에 보시면 기름이, 여기는 기름이잖아요. 기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놨다가 밤중에 이제 그 갈비뼈 제거할 때 같이 떠내면서 남겨두면 매운탕에 녹아 들어가서 상당히 맛있는 기름이 됩니다. 야외 촬영을 못하겠네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요거 참돔 한 마리 보내드리고 지금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수조에 뭐 거의 대부분 참돔이니까 참돔을 또 주력으로 제가 팔아야 되겠죠. 뭐 홍보도 좀 하고 해야 되니까 오늘 영상은 요거 참돔 하나 요거 수율도 한번 달아보고 요거 해서 맛있게
손질 한번 해봅시다. 매운탕이나 찌리 끓여놔도 국물이 끝내줄 것 같다. 그렇지? 나 바람 진강이 분다. 바람 진강이 불어. 1.9kg가 조금 안 되는 한 1,880 정도 나갈 것 같은 그런 상품인데. 고기가 좀 크기가 있으니까 가운데 비어져 있다는 대바로. 아, 살 좋다. 짠무짠무짠나. 어깨가 왜 이리 아프노? 아, 이 기름 보세요. 기름 여기 말고 여기를 보라고. 기름이 보세요. 아, 안에 완전 기름이 지방 덩어리에요. 이게 이게 기름 있는 녹아 들어가면 진짜 국물이 맛있겠죠. 생선 기름은 몸에 좋은 거 다 알고 계시죠? 불포화 지방산이 듬뿍하는데 참돔에 내장 지방. 이거 마스카오 나? 아, 이제 마스카오 요청 안 하셨지? 야, 이건 뭐 어제 참돔이란다. 어제 돌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기름기가 좋네요. 1880으로 잡고 한번 수위를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산 참돔 같은 경우는 껍질이 상당히 얇기 때문에 양식 참돔 탈피하듯이 칼이 함부로 이렇게 쭉 가면 껍질이 금방 찢어지거나 이렇게 잘리는 경우가 있어요. 급하게 하실 필요 없이 칼을 이렇게 넣고, 우리가 면도할 때 여성분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면도할 때 이게 착착 긁히는 느낌이 있어요. 칼이 지방하고 살 사이로 이렇게 짝짝 소리 나죠. 진짜 이거 짝짝 파고 들어간 딱 그 지점이 있어요. 그걸 찾아가지고 이렇게 짝짝짝짝 소리가 날 정도로 밀어야 이렇게 탈피가 깨끗하게 됩니다. 대충 하시면 안 되고.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바빠가지고 하다 보면 이제 중간중간에 어제 그 돌돔 영상 보시면 요 부분에 조금씩 이렇게 하얀색 기름이 이렇게 탈피가 이제 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급하게 하지 마시고 요 뼈가 좀 남아있네. 천천히 하시면 돼요. 어차피 뭐 장사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잘 하실 거니까 제가 굳이 말은 안 드리고, 여러분들 일반 소비자들 요렇게 하얗게 기름이 올라가지고 상당히 좋죠. 요렇게 요거 저걸 한번 주겠어. 뭐 먹는 놈? 아이고, 안 먹는다. 난 부슬부슬 소리만 나면 먹는 것 같아서. 이렇게 칼이 이렇게 짝짝 소리가 날 정도로 이렇게 기름 하얗게 올라서 진짜 좋죠. 참돔이 뭐 살이 무르다든지 안 그러면 뭐 지금 이제 산란철이 돼서 살이 안 좋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분명히 안 좋은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는 안 좋은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좋은 게 들어와도 제가 배로 안 팔거든요. 따로 제껴가지고 뭐 구이나 물이라든지 이렇게 팔고 농어도 제가 한쪽으로 제껴놓은 거 보셨죠? 그 무게를 한번 달아볼게요. 진짜 기름 좋네. 특등 급 1881.9kg가 조금 바깥에 저울에서 안 됐었죠. 제 느낌으로 한 188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추위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점을 잡고 그대로 올려볼게요. 764g 764 나누기 1880 40.63% 40%가 넘네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 딱 수율 나왔으니까 1.5kg 물량이면 600g 손님한테 드리고 나머지 한 160g은 남겨놨다가 어머니 반찬 좀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가면 이제 600g을 어떻게 나눠야 되나. 600g을 어떻게 나눠야 잘라놨다고 소문이 날까. 일단 뱃살은 드리고, 하나 어디갔노? 뱃살을 두 개 드리고, 손님들 맛있는 부분 좀 드려야 되니까 뱃살 두 개 드리고, 그리고 손님들 챙겨 드리도록 할게요. 어머니도 맛있는 부분 한 장 드리게 이렇게 좀 남겨놓자. 이렇게 해서 600g 되는지 한번 따라 봅시다. 어이, 너무 많은데. 600g. 어머니 많이 안 드시니까 요거 드리고 650g인데 1.6kg 받도록 할게요. 100g, 200g 제가 5,000원 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1.6kg 가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야, 1.6kg 적어놔라. 요거는 엄마 반찬 나중에 썰어주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뭐 꽤나 합리적이죠.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가. 12시 반 예약 아니겠습니까? 예, 맞지? 예. 제가 늦은다 이제. 아, 예, 제가 너무 빨리 왔습니다. 자, 고기는 이제 방금 막 손질을 해놨고, 아, 예. 대물한주 잡아야 되겠죠. 저희는 이제 방식 자체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손님 한 팀 받아도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약을 받을 때도 30분 단위로 이렇게 약을 받고 있고, 물론 이제 좀 한가할 때는 뭐 동시간대에 예를 들어서 12시 반 이렇게 받다가도 손님들께서 이렇게 좀 일찍 오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조금 시간이 지체가 된다는 점 아니, 괜찮습니다. 잠시 앉아 계십시오. 네. 보시면 저하고 잠깐 이야기도 나누셔도 되고 하니까. 네. 3년째인가 4년째 와서 공부 받던데. 그렇습니까? 네. 와보셨다고 하니까 돌본 게로 드리자. 형수님이 다 오시면 수도 안에서 한 2-3일 정도 개감을 하면 머리는 그래도 잘 빠지고 좋습니다. 바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오면 바로 잡아오자마자 먹는 게 더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수도 안에서 이제 고기 같은 경우도 며칠 분칠을 해가지고
고기 같은 것도 이제 이렇게 이제 기우뚱하게 앉아 있는 것들은 육질 안 좋겠지만 이런 것들도 물론 바로 썰어 먹어도 육질이 좋지만 며칠 이렇게 안정을 시켜서 순치를 시키면 수분감도 좀 빠지고 살도 더 단단해집니다. 보시면 이런 것들은 좀 말랐죠. 이런 것들은 좀 살찌고 이런 것들은 또 제외를 시켜야 되겠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이제 왜 그런가 하면 또 고기들이 낚시로 잡혀온 직후에는 먹이를 먹은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배설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2, 3일 정도 순치를 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가 요거 이제 하는 동안에 저희 아내는 이제 조금씩 제가 잡을 때만 삶을 거고 그리고 게 삶고 고동 삶고 그 다음에 가리비 삶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제가 유튜브 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뭐 장사하는 방식이 큰 변화가 없어요. 한꺼번에 많은 손님을 못 받습니다. 받을 수가 없겠죠. 물리적으로 욕심내가지고 아무리 해봐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예약을 꼭 필수로 좀 해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미리 좀 준비할 수 있으니까, 저도 최대한 손님 한 테이블이라도 들어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도 뭐, 먹기로 오시는데 흑그림 안 하셔도 되니까, 저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요쪽 지역에서 나는 문어들은 거의 이렇게 안반성에서 서식을 하는 문어들이기 때문에, 보시면 빨판에 이물질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빨판에 이물질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한쪽에서 조금 흔들어서 빡빡 비빈 다음에 저희 아내가 그냥 삶으면 되니까 바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봐요. 1.2kg 분량. 아, 고기 진짜 너무 좋습니다. 진짜 내가 먹고 싶다, 이거.
얘가 먹고 싶어. 잠깐만. 자, 이렇게 이제 생선회는 준비가 됐고요. 해물안주 한번 보여드릴까. 가리비찜, 전복회, 소라회, 소라 삶은 거 5분 오셔서 5마리, 게, 그대, 깨다시 꽃게, 살아있는 거 다 전부 다 살아있는 걸 바로 잡은 거예요. 돌멍게, 그리고 해산물에. 이제 저녁 장사를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 됐는데, 아까 이제 영승호 선장님, 참도 몇 마리 더 낚아주고 오늘 집으로 가셨습니다. 통영으로. 어머니가 좀 편찮으셔가지고, 오늘 집에 갔다가 한 일주일 정도는 안 오실 것 같아요. 남아있는 참돔으로 일주일 동안 장사를 해야 되겠죠. 물론 그 사이에 또 다른 배들이 또 낚아오게 하겠지만. 그리고 지난 그제 생방송 때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소라하고 홍해삼하고 이렇게 좀 구매를 좀 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형님한테 오늘 소라도 좀 더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홍해삼 양이 많이 없어요. 방금 한 2시간 전에 받아놨는데, 이렇게 똥을 이렇게 싸놨죠. 깐냥이 많이 납니다. 요거 한 3kg 정도 팔 수 있을랑가 모르겠네요. 요렇게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